경상북도 문경시. 이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촌이 자리하고 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른 이때 1300도 불과의 시름이 한창이다. 일주일에 한 번 방자유기의 재료인 노쇠를 만드는 날, 질 좋은 방자는 이 과정에서 탄생된다. 만드는 방식도 독특하다. 펄펄 끓고 있는 물, 이 안에서 노쇠가 만들어진다. 물은 공기를 차단해 노쇠의 기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과거에는 톱밥이 하던 일이었다. 벌써 3시간째 계속되는 용해 작업. 한여름에는 이만한 고역이 없다. 체감 온도는 50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열기 속에서 온 몸은 수처럼 달아오른다. 쇠도 녹이는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길이 이들의 작업 공간, 가장 치열한 땀의 현장이다. 더우니까 이제 불 앞에 어떤 사람들 다 힘들죠. 길들인 쇠처럼 이들의 몸도 단련돼 있다. 그러나 때로 쇳물은 본래 금속의 성질 그대로 차갑고 공격적이다. 이렇게 몸을 상하는 일이 허다하다. 실수로 뭘 잘못 덜 달궜다든가 빼먹었다든가 그러면 그냥 딱 튀죠. 아, 다치죠. 쇳물은 자기와 다른 성질을 만나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한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꽃 앞에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물도 미리 데워서 온도차를 줄여놔야 쇳물을 만났을 때 튀지 않는다. 쇳물을 붓는 즉시 3분이면 이런 방자 쇠가 완성된다. 이 기본 재료들이 사람 손을 거쳐서 그릇이 되고 악기가 된다. 방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하고 주둥하고 정확하게 배합을 해야 되지. 정확하게 배합을 안 하면 이 모든 제품이 다 깨집니다. 그게. 방자의 원재료는 구리와 주석이다. 숨쉬는 금속이라 불리는 주석은 방자의 견고성을 더하고 구리는 녹그릇에 황금빛을 내게 해준다. 살균 기능은 물론 농약 성분까지 검출해 신비의 그릇이라는 별칭이 붙은 방자의 비밀은 이 황금 비율에서 나온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최고의 방자가 될 수 있다. 18대 22 그 함량대로 넣는 거지. 이제 방자 그 함량이지. 기법 함량 방자. 이 비율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 망치질로 제품을 만들 때 매질을 견디지를 못한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방자로 악기가 아닌 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굽힐 줄 모르는 금속도 천도 이상의 쇳물에서는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질 좋은 방자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있다. 시뻘건 쇳물의 마지막 단계에서 유리를 집어넣는 것은 이들만의 오랜 노하우다. 유리를 왜 집어넣으시나요? 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고요. 유리병을 넣게 되면 깨끗해져요? 네. 여기 깨끗하게 묻어나잖아요. 유리는 규소로 이루어져서
철보다 불순물과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불순물이 유리에 달라붙으면서 쇳물의 순도는 더 높아진다. 살갗을 태울 듯한 기세로 펄펄 끓는 용광로 주변. 작업자는 잠시도 불 앞에서 떠나질 못한다. 녹이는 과정에서 깨끗해야 제품이 깨끗합니다. 언제 불꽃이 튈지 몰라 한여름에도 옷을 꽁꽁 싸매고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 천도가 넘는 화마를 온몸으로 견디는 이들에게 폭염이란 말은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쇳물을 옮겨붙는 도가니의 무게만 해도 10kg. 몇 시간째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듯 온몸이 후들거린다. 그저 묵묵히 견딘 시간. 이제야 잠깐의 여유가 주어진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눈이 따가울 지경이다. 이게 더운 게 아니야 이거. 고라고. 이 더운 날은 기회에서 기회에서 맛없다 이거. 이 순간 시원한 물 한 모금처럼 간절한 것이 없다. 선풍기도 무용지물인 이곳. 전광석 씨는 때 아닌 빨래를 하고 있다. 방자 620으로 20년을 보내며 체득한 자신만의 노하우다. 물 적시는가? 네? 물 적시. 이 물이 달아나가 한 시간 만에. 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선생님만의 노하우신데. 작업. 아, 나 개인적으로 다 이제 이겨내는 방법.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겨내는 방법. 앞으로 한 시간은 방화벽도 부럽지 않다. 10분간의 짧은 휴식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불 앞에 선다. 이들은 둥근 노쇠 덩어리를 바둑알처럼 생겼다 해서 오래전부터 바둑이라 불러왔다. 이 바둑은 제품이 되기 전 다시 한번 표면을 다듬는다. 크고 작은 공정들은 모두 수작업이다. 질 좋은 방자가 되기 위해 거쳐가야 할 관문이다. 이불질 제거해야 바닥이 곱게 나와요. 이렇게 오늘 하루 만든 노쇠의 양은 총 2,000kg. 이제 바둑은 각 작업장으로 옮겨져 자신만의 모양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가마 주변에 장정 7명이 모여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만들어진 바둑은 이곳에 와서 다시 섭씨 850도의 가마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쇠는 다시 사람이 길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진다. 방자는 모든 공정에 불이 빠지지 않는다. 가마에서 꺼낸 바둑은 매질을 한다. 가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수백 수천 번이 되는 두드림 끝에 서서히 모양을 잡아가는 게 방자육이다. 이거는 저쪽에서 용해해서 와가지고 그 바둑 있잖아요. 그걸 늘리고 올리가서 이제 어느 정도 모양 만드는 데예요. 여기서는 뭐 요강, 대야, 그리고 뭐 좌종, 동이 뭐 그런 종류, 좀 큰 종류 위주로 만들 거예요. 방자 요강을 만들기 위한 매질이 시작된다. 예전엔 사람들이 직접 돌려가며 하던 망치질. 그러나 그릇을 붙들고 각도와 세기를 조절하는 건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찍어내는 주물 기법과 다르다. 일일이 망치로 두드려
공기 틈새가 없게 하려면 매질만으로도 세네 시간이 부족하다. 한 번 달카서 매질하게 되면 한 번에 100개 맞아, 100개. 근데 100개 맞는데 이게 불에 몇 번지가 나게 되면 한 열, 딱 꼭 같진 않지만은 한 15번 내지 20번 뒤가야 돼. 그러면 매가 1,500개, 2,000개 그 정도 맞아야 물건이 하나 나와. 매질이 끝나자 방자 유기공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동시에 쇠를 자기 몸 쪽으로 당기면서 방자를 늘리는 닥침질을 하기 위해서다. 닥침질. 네. 구김질 해가지고 냄새까지 해놨잖아요. 다 빼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서로의 호흡으로 그릇의 모양을 빚어가는 일이기에 어찌 보면 가장 까다로운 게 닥침질이다. 모두가 고른 힘을 줘야 균일한 모양의 방자를 만들 수 있다. 30분 만에 땀으로 흥건해진 서로의 얼굴을 본다. 근데 8시 호흡을 맞췄어. 예, 예, 예. 그래서 물건이 동그랗게 나오죠. 한 명만 땡기면 짠 거거든요. 한쪽으로만 힘이 쏠리면 동그라. 가마에서 나온 즉시 쇠가 딱딱하게 굳기 전에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돼. 네가 올 땐 때리지 말라고. 왜 옆으로 밀라고. 네.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옆으로 돌려야 살짝 밀어주는. 이쪽으로 끌려와버린다. 한쪽이 지그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너 위 올라가요. 제끼지 마. 그래, 지금 다 주저앉잖아 지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잘 안 맞네. 그렇죠. 맞다가 안 맞다, 맞다가 안 맞다 그러니까. 허탈함도 잠시, 지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빠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까? 방자는 원래 느리게 만들어진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다. 많이 힘드시죠? 뭐 힘들긴 하지만 뭐... 그 이 일 자체가 이게 분리 자체가 좀 매력은 있어요. 근데 매력은 있는 대신에 거기 그만큼 힘들죠. 오직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장정 예닐곱으로도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원래 유기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가 나오기 전까지 도자기와 함께 우리 생활 가까이 있었다. 20여 년간 우리 곁을 떠나 있던 놋그릇. 유기는 최근 그 견고성과 품격 있는 색감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식과 어우러지면 음식의 맛과 깊이를 더해주고 꽹가리나 징과 같은 타악기의 옷을 입으면 온화한 빛깔이 전통의 맛을 더한다. 사라질 뻔한 방자는 다시 삶 속으로 들어왔다. 닥침질을 마친 방자 요강은 이곳에서 마지막 공정을 거친다. 목틀에 물건을 띄우고 칼을 바꿔가면서 그릇에 광택을 내는 과정, 가질이다. 숯돌이요? 칼을 이제 갈아야 되니까 이걸 갈아가지고 써야 되니까 안 갈면 숯돌이 안 하잖아요. 전부 죽으면 죽어. 칼이 들지 않거나 각도가 빗나가면 흠이 생길 수도 있다.
고정된 자세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이 마지막 공정을 거치기 전까지 방자는 그저 노쇠덩어리에 불과하다. 가질은 표면에 생긴 산화된 피막을 벗겨내 황금빛을 내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기 편하게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재활용한다고요. 재활용이요? 네.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용해를 해가지고 또 누구를 만들어요. 칼로 표면을 다듬는 전통 방식은 기계가 아니라 손의 감각으로 하는 일이다. 이 칼끝에서 방자육의 매끈한 표면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물건 하나하나 모두 이들의 손이 닿아야 하기에 이곳의 시간은 느리기만 하다. 고집스러운 전통 방식이 때로는 이들을 고단하게 한다. 깎아내려고 그래. 팔이 얼마나 저녁에 아예 내 팔 부러져 깎는 이 분야가 다 분일도 마찬가지, 깎는 일도 마찬가지, 연마도 마찬가지. 이게 삼비집중이잖아요. 삼비집중. 그러니까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가만 갈수록 좀 낙후가 되는 소리도 낙후가. 과거에는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다. 방자 6위와 함께 보낸 20년. 누구보다도 세월의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지만 제 손에서 물건이 탄생될 때의 뿌듯함은 변함없다. 다 되신 거예요? 네,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방자 요광이 완성됐다. 과거에는 혼수로 곧잘나갔지만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 됐다. 달구고 두드리고 마지막엔 깎아야 비로소 방자유기가 된다. 방자가 완성될 동안 시간은 정오를 향해 있다. 캄캄한 작업장을 벗어난 이들의 발걸음이 한 곳으로 향한다. 고된 노동의 뒤에 꿀맛 같은 점심 식사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명 남짓. 그중에는 20, 30년 방자 6위와 함께 젊음을 보낸 이들이 많다. 이렇게 땅 흘리고 식사하시면 밥맛이 좀 어떠세요? 네, 많이 흘리면 밥맛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텃밭에다 볼 때 텃밭에다 보면 막 불이 막 콕콕콕 올라오니까 좀 막 작가가 바쁘거서 이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있잖아요. 발 안 들어가. 이렇게 못 먹어요, 많이. 아, 더 많이 흘려요? 더 못 먹어요. 아예 거의 뭐 억지로 먹는 게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이것은 고생이라 할 수 없다. 지나온 과거를 들춰보면 삶은 조금 더 나아져 있다. 10분 만에 끼니를 때우고 그늘을 찾아 쪽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다. 불과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방자 유기공에게 여름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아니 그저 그래요. 항상 하던 일이라요. 힘들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일이 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참 이 잘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이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만두겠죠. 이제 몸이 허락,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해야죠. 뭐. 네. 여름은 곧 지나갈 것이다. 방자 유기촌에 오후가 찾아왔다. 다시 뜨거운 현장이다. 펄펄 끓고 있는 가마에 바둑을 구우면서 불과의 사투는 어김없이 시작된다.
어쩐 일인지 작업이 삐걱거린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네, 네. 매질을 지휘하던 중요 무형 문화재 이봉주 유기장이 직접 나선다. 아무리 미세한 흠이라도 50년간 방자 유기를 지켜온 이봉주 유기장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 가마 안에서의 불 조절이 문제였다. 덜 달궈지면 노쇠가 깨지지만 과하게 달궈도 문제가 생긴다. 녹아버린 거예요. 네? 녹았어. 그러니까 막판에 나오니까 다 완성된 데서 나오니까 좀 화가 나죠. 노쇠의 매질을 하기도 전에 버려야 하는 상황. 그런데 가마 안에 불길이 심상치 않다. 정작 문제는 기계에 있었다. 불길을 조절하는 전기 송풍기가 고장나 작동을 멈춘 것이다. 기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작업은 모두 중단됐다. 가마에는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을 작업장이 조용하다. 가마의 불을 조절하는 전기 송풍기가 작동을 멈췄다. 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면 방자 유기는 만들어질 수 없다. 열을 많이 받아서 열에 의한 베어링이 풀린 것 같아요. 열에 의해서. 한시가 급한 상황. 이거 어차피 이거 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살아야 돼. 여기 요것만 쌓으면 어차피 이거 빼내봐요 이거.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게 우선이다. 지금 새 걸로 교체를 해놓고 이건 또 고쳐놔야지 다음에 이제 고장이 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작업을. 작업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비로 마련해놔야 돼요. 사람만이 아니라 기계도 가끔씩 과부하가 걸린다. 크고 작은 고장을 헤쳐나가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드디어 불길이 가마 안을 휘젓는 소리가 들린다. 주위를 삼킬 듯한 불 속에서 쇠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기계 소리가 맞이하는 또 다른 작업장. 이곳의 가마 안에는 크기는 더욱 넓적하고 두께는 더 얇아진 방자 쇠가 가득 쌓여있다. 타악기나 전시용 작품을 만드는 곳과 달리 이곳은 주문량이 많은 식기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바둑알처럼 생겨 이곳에선 바둑이라 불리는 노쇠를 늘릴 때는 산업용 롤러를 이용한다. 노그릇은 많은 양을 규격에 맞춰 제작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물건을 만들려면요 두께가 정확해야 돼요. 두께를. 공예품과 달리 사람 손은 덜 타지만 1mm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에 이 역시 쉬운 작업은 아니다. 다음 공정은 닥침질. 전통식의 방자 여광을 만들 때는 장정 예닐곱이 하던 작업이다. 현대식에 와서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 속에서 납작했던 바둑은 점차 그런 모양의 U자 형태로 세워진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것과 비슷하다. 불길에 쌓인 기계는 전속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쇳가루를 날린다. 자칫하면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기계와는 떨어질 수 없다. 분리를 분리자 분작업을 해야 이 작업 모두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양은 모양이 나오잖아. 그냥 생짜로 안 되잖아. 여기도 네, 불, 형은 저기 석유, 여기는 가스. 저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고되지 않은 작업은 없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기계, 소음과 쇳가루까지
위험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불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마침내 그릇은 점차 형태를 갖춰간다. 20분간 공을 들여 하나의 녹그릇이 완성됐다. 제 모양을 갖춘 녹그릇을 다음 작업장으로 옮긴다. 거의 다 끝난 것만 같은 녹그릇 제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광짜 고유의 빛깔은 아니지만 제법 형태를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빈틈없이 쌓여있다. 지금 이거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다 완전히 나온 거예요? 사람들도 거쳐가야지. 사람들은 거쳐가야 작품이 나오지 또. 최종 단계에선 다시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간다. 회색빛 그릇이 향하는 곳은 850도의 가마 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돼야만 세월이 흐를수록 견고성을 더하는 진정한 의미의 방자로 태어난다. 그릇은 열기가 가시기 전에 입구의 모양을 잡아주고 소금물에 담금질을 한 강도를 높여주는 작업이다. 이 물이 소금물 중에서도 아주 강한 소금물입니다. 이게 강수라고. 왜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강수질을 합니다. 담금질이 안 돼, 안 된 제품은 아무 힘 없이 깨집니다. 이게 1000도 가까이 달궜다가 급냉을 시키면 더 단단해진다. 마치 유리 조각이랑 똑같이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담금질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쳐도 깨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건. 이것이 유기의 신비로움이다. 부리와 주석을 78대 22의 정확한 비율로 합금해서 만드는 방자 유기. 이렇게 만들어진 노쇠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치고 두드려가며 완성되는 게 진품 방자 유기다. 마무리는 가질 작업장. 방자는 이곳에서 새 옷을 입는 칼로 깎아내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유기의 아름다운 속살이 드러난다. 유기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기는 대를 이어 물려줄 정도로 반영구적이다. 여기에 온화한 색감은 세계 어느 그릇도 따라올 수 없다. 잊혀져가던 방자 유기는 최근 다시 주목받으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며칠 뒤.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용해 작업장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노쇠를 만드는 날이다. 부리와 주석을 배합해 쇠물을 만든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새벽 4시부터 서두른 작업이다. 부지런히 서둘러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양이다. 쇠물을 붓기 전 미리 해야 할 준비 작업이 있다. 노쇠가 만들어질 둥근 틀을 일일이 예열하는 것이다. 뜨겁게 해야 이게 벽을 푸는데 안 튀어. 하편 탁 튄다고 뜨겁게 안 하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1000도 이상의 쇳물은 자신과 달리 찬 성질을 만나면 일시에 폭발하듯 튀어오른다. 긴장감마저 감도는 용광로 주변은 폭염이란 말이 무색하다. 갓 뽑아낸 쇳물의 온도는 1300도 이상이다. 한상환 용해 반장이 뭔가를 잔뜩 들고 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을 유기 그릇들이다. 이 노그릇은 1000도 이상의 쇳물 속에서 사라진다. 멀쩡한 노그릇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 뭐 잘못된 거 하다가 뭐 불량 난 것도 있고 조금 뭐 이게 뭐 뭐랄까 좀 그 흠집난 거 이런 것들 잘못된 거 다 녹입니다. 다시. 잠시도 불앞을 떠날 수가 없는 한상환 반장. 시뻘건 쇳물의 열기에 얼굴은 익을 듯 달아오른다. 그래도 뭐 내가 만드는 이걸로 이거 녹이는 걸로 우리가 쓰는 밥그릇을 만든다는 거 자부심을 하죠. 뭐. 거의 전통 밥그릇 아닙니까? 방자 유기공으로 살아온 지 20년. 사실 1년 365일 이곳은 폭염이 아닌 날이 없다. 어느덧 방자 유기촌의 아침이 찾아온다. 오전 7시 작업장에 하나 둘 동료들이 모습을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쇠를 만들 준비에 들어간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기름이다. 기름칠을 해줘야 나중에 노쇠를 꺼낼 때 용이하다. 마치 음식을 할 때 들러붙지 않게 하는 원리와 같다. 그 위에는 물이 담긴다. 기름과 물은 과열되기 전이라 만나도 서로 튀어오르지 않는다. 기름을 쳐가지고 떡불을 구워야 돼. 기름을 안 치면은 이게 붙어가 잘 안 뛰죠. 안 뛰죠 이게. 이게 포원. 그래서 기름을 막을고 불을 구워야 또 전을 전하게 똑같이. 장장 4시간. 불과의 오랜 씨름 끝에 드디어 쇳물이 완성돼 간다. 가마 속 같은 용해 작업장. 이 열기에 온 몸은 순식간에 땀으로 흥건해진다. 금속은 저마다 녹는 점이 달라서 불순물은 올라오고 순수한 쇠는 밑으로 가라앉는다. 유리요? 네. 유리는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유리 불순물을 이제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유리를 녹여가지고 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쇳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잠시 후 쇳물에 넣어두었던 유리를 꺼내자 그 안에 들러붙은 불순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휴쇠인 유리는 철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 찌꺼기들은 모두 이곳에 달라붙게 된다. 불순물을 걸러낸 쇳물은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겁고 역동적이다. 질 좋은 광자 유기는 재료를 만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 들어와요.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이 일은 오랜 경험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다. 이제 달궈진 물 위에 쇳물을 붓는다. 쇳물은 물과 만나 폭발을 일으킬 것 같지만 고온의 쇳물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에 닿으면 물이 급격하게 기화돼서 수증기로 날아간다. 다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 아니야? 두 번쯤 해야지.
유생물 담당 한상환 반장이 뒤로 물러서 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8시간째 쉼 없이 달려온 작업에 땀은 비오듯 타고 몸은 가누기 힘들 정도로 기진맥진하다.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뜨거워요. 이게 뜨겁고 계속 연속으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작업 현장. 온몸은 달아오르고 우엽게 피어오르는 수증기의 열기까지 더해져 찜통과도 같다. 쇳물을 본 다음 2-3분이 지나면 이렇게 둥근 노쇠가 만들어진다. 모든 방자의 기본이 되는 노쇠는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다. 황금빛의 쇳가루가 용광로 근처에 옮겨진다. 표면을 깎아내는 가지를 통해 남은 쇳가루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재활용된다. 안 들어가 먹질 넣지 마세요. 다시 쇳물을 만들고 붓는 반복 작업만 10여 차례 하며 묵묵히 버텨온 이들. 오후 5시가 돼서야 작업장을 나선다. 쉬 집으로 향하지를 못한다. 이제 막 불 속에서 몸을 피한 이들. 매 순간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다. 옷이 완전히 땀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요. 이게 말랐다 젖었다 그래. 한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세 번 넘어서면 막 그때는 아유 빨리 보고 나가야 돼. 빨리 얼른 보고 나가야 돼. 그 생각하고 다른 생각 아무 전혀 안 나. 이들의 열정은 쇳물보다도 더 뜨겁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시간.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직업도 쉽지 않고. 집이 멀어 주말을 제외하고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심심할 때. 네? 심심할 때. 일하고 힘드실 때, 이럴 때 이제 가족 사진 많이 보시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와서는 좀 적적하더라고. 처음에 와서 적응하기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가 좀 힘들지. 지금은 이제 만성이 됐잖아. 직업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직업 없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기술이라도 있으니까 더 그래도 더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거지. 우리보다 더 모든 사람들한테 비하면 우리가 훨씬 낫지. 아, 누구하고 밥을 먹어? 신랑하고도. 아, 그래? 맛있게 먹어요. 지금 누구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아, 집사람. 매일 한 번씩은 또 해야 하니까. 그럼. 때로는 적적하기도 하지만 가장이기에 견딜 수 있는 일이다. 처음에는 좀 뭐 좀 그런 예로 좀 있었지만 주어일 근무하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 며칠 동안 금방 지나가.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건 하겠지. 그래도 이제 밥 같은 건 아무래도 좀 덜 챙겨 먹겠지. 남자가 없으니까. 고단한 하루의 끝. 반겨주는 이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 같은 동료가 있어 든든한 밤이다. 치열했던 하루도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간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작업장에는 어김없이 불꽃이 튀어오른다. 그러나 숯에서 핀 불이다. 빨리 와! 하루 다 살았다. 가운데 때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이곳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전통 방자 기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전통 방식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매질을 한다.
너도 나도 얼굴은 땀으로 얼룩져 있다. 장인 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조상님들도 선배님들도 일이니까 힘들다 생각 안 했을 거야. 반나절을 두드려 만든 노쇠는 전통 방식으로 가지를 한다. 예전에는 가질도 일일이 발로 물레를 돌렸다. 과거의 방식이 지금은 이렇게도 버겁다. 하루를 꼬박 작업해 방자 대야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명맥을 잇기 위해서 그냥 비오는 저걸로 하는 거지. 이걸 직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전통 방식이 있고 현대 방식이 있고 그러는 거죠. 현대만 다 찾다 보면 좀 뭐라 할까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전통도 살아있고 현대 기법도 있고 그러는 거죠. 또 다른 작업장. 유기의 문양을 새기는 작업이 한창이다. 공예품에 들어가는 문양은 녹그릇에 기품을 더해준다. 방자 유기 중에서도 최고의 경지라 불리는 징. 방자에 소리까지 입혀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방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가 깊어져 타악기의 재료로도 쓰인다. 이 방자가 은은하게 울리는 징소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더 때리고 단단해져야 할까. 머리 몇 번 뚫리지 몰라도 소리가 손으로 뚫려서 만들다 보니까 두께가 다 틀려요, 위치가. 그걸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셀 수 없는 두드림. 그 안에서 울음을 잡아내고 소리를 만들어간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소리니까 그 소리에 익숙한 소리를 이제 찾아서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우리 농악에서는 이 징소리의 그 소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다른 나라의 그 타악기에서는 이 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한국적인 소리죠, 이게. 징소리는 멀리 울려 퍼진다.